하이 여러분들, 그럼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공돌이 용달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개미를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버젓이 살아있던 겁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영상들이 있고 연구 결과도 있는데 뭐 전자레인지에 파장을 뭐 피한다고 했나 뭘 했나, 어쨌든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츠기리. 자, 왔습니다. 공달님. 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용달님 댁에 놀러 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진짜 이 영상 봤는데 많은 분들도 보셨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처음 보신 분들이 그리고 오래전 영상이라 제가 네. 한번 더 다뤄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개미가 파장을 피한다는데 전자레인지에 파장을 어떻게 피해요, 그게? 그러면 뜨거워지잖아요. 아, 그쵸. 그럼 제가 먼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전자레인지가 이제 마이크로파를 싸가지고 물분자를 진동시키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 전자레인지 가끔 안 돌아갈 때 그쵸. 차가운 부분도 가끔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삼각박 정가운데. 그럼 분명히 다 뜨거워져야 되는데 왜 차가운 부분이 있냐. 그게 뭐냐면요, 마이크로파를 싸요. 이게 마이크로파가 또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쏩니다. 네. 얘는 반대편 벽면에 부딪혀서 다시 반대로 네, 이런 모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해요. 이 파형을 계속 유지를 해요. 네네. 이게 이제 정상파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쪽 점에서는. 이쪽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개미들이 이쪽으로만 이제 대피를 하는 거죠. 네. 왜 이쪽은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줄넘기를 여기서 엄청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조금 어렵게 설명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쉽게 끝낼까요?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물분자들이 엄청 진동을 해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물분자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이 안 익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삼각김밥을 이렇게 뒀어요. 뭐 얘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은 이제 골고루 익겠죠. 네네.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이 부분은 차갑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돌려야겠네요. 그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 그물등 개미를 한번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볼 거예요. 우선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살고 네, 안 죽습니다. 결과물도 살아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진짜 전자레인지. 저희 집엔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그래요? 자취생들 필수템 아닌가 이거? 네, 진짜 없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짜 전자레인지고요. 현재 코드 꽂은 거죠? 네, 꽂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게 개미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살아있고 여기에 지금 이 그물등 개미가 지금 몇 마리 정도 있지? 한 5마리에서 6마리 정도 현재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통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 넣어서 이 파장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파장 아까 설명해 주신 게 뺑뺑 돌면 열점이 계속 위치가 바뀌니까 그쵸. 뺑뺑 돌지만 않게끔 해서 네, 이걸 뺄게요. 판을 빼고 이걸 넣고 네. 여기다 저는 이것도 좀 걱정되는 게 네네네. 만약에 네네. 개미가 오른쪽 더 많이 이동해야 되는 시점인데 얘가 지금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못해가지고 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옮길까요? 조금 더 큰 통에다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해가지고 여기다 세 마리를 현재 옮겼습니다. 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야, 들어가 있어. 개미들이 흥분했나 보네. 그러면 바로 여기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네네네. 이렇게 해서 뭐 탈출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아, 네, 상관없어요. 네. 바로 좀만 돌려볼게요. 자, 3, 2, 1 들어가면 돼요? 어? 다시 네, 살아있잖아요 지금. 바로 돌리겠습니다. 네네. 야, 좀 무빙이 좋아야 돼요 개미가. 그러니까요. 잘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장을 보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온도를 보고 피하는 걸까요? 그 온도를 보고 온도를 이제 느끼는 거죠. 어? 좀 뜨거워지는데? 하면서 좀 차가운 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을 피하는구나. 작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크면은 아, 좀만 크면 죽어요. 아 큰 개미들은 다 죽나요? 좀 크면은 네네. 이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아 어차피 닿는구나. 뜨거운 부분도 있고 차가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그 열점 사이에 네. 그 크기 간격이라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것들? 그게 한 열점과 열점 사이가 6c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cm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오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네. 짜잔 어디였지? 오 여기 움직인다. 우와 오 여기 세 마리 다시 살아있어요. 오! 오! 오, 다 살아있네요, 진짜. 와, 진짜 다행이다. 안 죽는구나. 지금 보시면, 여기 세 마리가. 두둥. 와, 나 걱정했어. 근데, 이 친구들이 잘 살아있으니까, 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개미는 생각보다 튼튼한 녀석들이에요. 빠르고, 튼튼하고, 영리하고, 센스티브. 하지만 집에서 나오면 공포스럽고. 와, 저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개미가 안 죽습니다. 네, 안 죽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신기한데 뭐 여러분들 뭐 목이나 뭐 파리 이런 친구들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실험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을 텐데 안 죽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하신 용돌이 미달님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실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고 몇분이고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고 새생 하거든요. 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새생 새생 같이 한번 해줘. 네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새생. 아 이게 좀비 개미 할 때 그 올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 마리 다 제가 올레산을 붙였었어요. 네네네. 한 마리가 이제 죽은 줄 알고 다른 개미들이 막 몰려들고 했던 건데 좀 잔인하긴 한데 그 댓글이 참고로 개미가 아니라 네네네. 벌도 갔네요. 벌로도 실험하셨습니다. 네. 한번 실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